네, 안녕하세요. 아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오늘 주말이죠. 오늘 체험 있는 날이긴 한데 또 3시간 50분쯤 일어나서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야 하나 있어요. 새로운 또 설비를 좀 해보려고 디자인도 해보고 또 우리 농장 내에다 구축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느라고 이렇게 좀 설계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한 5시 40분 정도 됐는데 농장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은 또 청년창업농이 되고 착수가 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에 돌입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워라밸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가 돼서 안정화가 됐을 땐 모르는데 지금 준비 단계 때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독립경영체로 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개척해 나가야 돼요. 뭐 시간이 남는다. 그러시면 남을 때 이렇게 놀지 말고 농업 관련 창업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이나 공모전이나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가 창업하는 데 어떤 설계나 디자인 그리고 시공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마인드셋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농장을 어떤 모습에 어떤 그림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스케치하면서 본인이 시간이 될때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지 나중에 막 급하게 이제 촉박해서 이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창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서 이번에 런칭하는 이 교육 사업 같은 경우 이틀 만에 25명 티오 중에 지금 시간 기준 24명이 접수됐어요. 딱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제가 오늘 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장을 입으신 분이 고급 세단을 타고 오셨어요. 농장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장에 있는 친구들이 다 청년이잖아요. 사실 저는 내년에 40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동안으로 어리게 보셨는지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 농장주가 다들 농장주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통속력도 없이 뭐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농장에 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작물을 만지고 설비를 막 만져요. 그때 저는 다른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깊숙하게 들어가더니 뭐 무인방제기 쪽으로 가고 막 보고 계실래 도대체 어떤 분인데 농장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나. 자,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손님 응대를 끝나고 그분들한테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인사도 드리고 제 명함을 드렸죠. 저는 누굽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명함만 딱 받으시더니 그냥 보러 왔어요 하면서 보더라고요. 잘 대꾸도 안 하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어떤 업체 대표님이래요. 아니 그 대표님이 뭔 상관이야. 왔으면 본인 입으로 통성명하고 왜 왔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해야지.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서도 약간 기분이 조금 이분은 좀 예의가 없는 분이구나라는 걸딱 느꼈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해달라고 해줬죠. 심지어 점심시간이었어. 12시 반이요. 밥 먹을 시간인데 그냥 막 찾아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케이. 다 답변 드렸어요. 뭐 에너지 효율은 어떻고 어떻게 했고. 자,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폭발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래를 막 모으시더니 거기서 약간 불안했어. 설마 이제 가래를 모으시더니 저희 딸기 배드 옆에다가 뱉어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다 침을 뱉었냐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습관이 돼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농장에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침을 못 뱉는다.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냐고 뭐라 하니까 거기서 한번더 제가 할 말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드린 명함으로 그 침을 걷어가지고 명함을 구겨서 그리고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스마트팜을 시공하겠다고 그 대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거 보고 이제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농업인의 어떤 시설을 해줄 때는 딱 봐도 뻔합니다. 자, 이 건설이라는 것은 무조건 소비자, 상대방,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우리 말하는 이 임시가설물인 비닐하우스도 물론 시공을 이렇게 하면은 간편하고 자재도 덜 들어가고 빨리 끝나고 좋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동선이 좀 불편하고
또 효율이 좀 떨어진다면 자재가 좀 들어가고 공사가 좀 길더라도 이 농업인의 어떤 동선구조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설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분 딱 침 뱉는 거 보고 와 이분은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제가 명함을 드렸을 때 이분이 저한테 명함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업체의 대표 어느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을 소개해서 데리고 오신 분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대형 스마트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지금도 화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 농장을 만들기까지가 제가 3년이 걸렸고 사람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제가 수도 없이 다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정성껏 기르는 딸기를 기르고 있는 이 농장에다가 침을 뱉는 행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그 인성 문제겠죠? 우리는 그 농장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누워서 바닥에 누워있고 저는 항상 농장에서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그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집 같은 존재인 곳에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찮게 보인 거지 침을 뱉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우리 농가 농업인들을 아직까지도 너무 이렇게 밑으로 보고 화대하고 막해도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분도 봤었고 담배 피신 분도 봤어요. 그 담배 피신 분도 저한테 내쫓기다시피 아, 무슨 말이 됩니까? 농장 안에서 담배풀을 붙인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있으니까 농장주 없네? 자기가 그냥 와서 지금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인드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지극히 있으신 어르신이 계셨으면 당연히 농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까지는 안 했겠죠. 제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농장에 와가지고 막 하다가 제가 대표라고 소개하면 그때 돼서 아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막 이러면서 인사하신 분도 있었고 와 이틀 전에 그 침 뱉는 사건은 근데 작년에도 침 뱉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정말 뭐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우리 업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장을 방문을 하고 싶거나 농장에 가서 그냥 자문을 얻고 싶으면 제도를 이용을 하세요. 제발 그냥 찾아오지 말고요. 그 1시간 30분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 할애를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일을 못한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세요. 본인의 목적만 달성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우리 농장에서는 1시간 로스가 제가 1시간 딸기 따면 20kg 따거든요. 20kg면 우리 금전적으로 얼마예요? 최소 20만원이죠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주 잡기 때는 최소 40만원입니다 1시간에.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할애를 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는 건데 본인들 생각만 하시는 거죠.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침가입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농가 방문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저한테도 막 전화 와가지고 방문하고 싶다 하면은 저도 웬만하면 시간 되면은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사실 오실 때 막 먹을 거 사오시고 음료수 사오시고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 귀농닥터 이용하세요. 귀농닥터 너무 좋습니다. 귀농닥터 이용하시면 그 귀농기초센터 들어가셔가지고 귀농닥터 신청 딱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2시간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컨설팅 받고 그 농가 선도 농가에서 컨설팅 받은 내용을 내가 귀농정책자금 지원사업 낼 때나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낼 때 활용을 하시면 되죠. 거기 들어가셔서 귀농 멘토를 신청을 하시면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1년에 8농가 갈 수 있어요. 8회까지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농가에서도 좋아요. 농가에서도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시간의 컨설팅비가 그래도 1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 농가에 귀농닥터 신청하셔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요. 자, 농장도 말씀드렸지만 피땀 흘려서 만든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저는 농장에 농지까지 투자금 막 9억이 넘어갔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사업장에 침을 뱉다니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농업인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젊고 하니까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농가에 가셔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예리예요. 농가에 가셔서 어떤 농가 방문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농장주의 허락 없이는 이 작물을 만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파리도 마찬가지고 육아 눈으로만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시설이나 작물들은 가꾸는 농장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침 뱉는 거는 드문데 오셔가지고 농장주의 허락 없이 작물을 손대고 만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농작물 함부로 만지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농장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제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 그런 분들한테.